안녕하세요. 황커TV 황컵입니다. 오늘 영상은 네트워크 관련된 영상으로 좀 시즌별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 영상이고요. 많은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적어놨어요. 이번 시간은 뭐 인터넷 속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집 배선하고 뭐 이런 보는 법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인터넷을 빠르게 쓸 수 있는지까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음 이제 뭐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뭐 다음 컨텐츠로는 뭐 네트워크 뭐 공유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IP타임 공유기나 기타 공유기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공유기 설정하는 방법하고 여기에서 같이 뭐 공유기의 관리자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바꿔야 하는지 왜 바꿔야 하는지랑 와이파이 번호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왜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까지 또 준비할 거고 포트 포워딩 하는 방법 DMZ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포트를 모두 개방해서 스타크래프트나 뭐 다른 뭐 서버를 운영하는데 포트 개방하는 방법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고 대부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 그리고 집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는 잘 안 쓰겠지만 대부분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 기능을 많이 모르세요.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공유 기능이 공유만 열어주면 자동으로 됐는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 정도 작업을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설 IP, 할당받는 IP를 고정으로 잡은 다음에 그 IP를 통해 가지고 공유 파일 폴더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식인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1대1로 많이 요 부분은 좀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지식인으로 좀 지존 등급이거든요. 제가 또 지존 등급이기 때문에 또 1대1로 요 그거를 이번에 문의하신 분 원격으로 제어해가지고 제가 점검을 해드렸어요. 오늘이죠. 오늘 점검을 해드렸는데 좀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동네 컴퓨터 업체에서도 오셔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뭐 돈만 받고 비용만 발생하고 처리를 못했다는 부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제가 이제 원격 제어를 통해가지고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그분은 또 우리 구독자도 아니고 그냥 지식인에서 번호까지 남겨주셨더라고요. 1대1로 해가지고 인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지식인 같은 경우는 또 알람이 안 울리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정도 늦게 그거를 봤어요. 늦었지만 이렇게 뭐 해주시면 제가 잡아드리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면서 저희 잘 끝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독자 이벤트를 2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도 당첨되지 않으셨던 분들까지 다른 분들 당첨을 축하한다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많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제가 모든 분들께 구독자분들한테 다 뿌리고 싶은데 저도 영세업자잖아요. 저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 이야기 그만하고 근데 진짜 그 추첨 발표 영상에 칭찬 글이나 뭐 축하글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내시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발표했는데 자기 발표 안 됐다고 구독자가 3명인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분들은 저도 말하면 안 되지. 일단은 오늘 영상은 우리 집 인터넷이 기가 라이트 그러니까 뭐 500메가바이트 속도를 지원하는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인터넷이 느릴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모뎀이라고 있어요. 모뎀에서 공유기로 한번 넘어갑니다. 이 공유기는 유무선 공유기라 해가지고 대부분이 유무선 공유기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선 이런 UTP 통해 가지고 인터넷 선이 꽂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컴퓨터나 아니면 기타 장치에 꽂히는 부분이고 유무선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무선 공유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파이가 되는 공유기냐 안 되는 공유기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모뎀에서 공유기를 넘어갈 때나 뭐 나는 기가 인터넷을 쓰는데 공유기를 IP타임을 따로 샀어요. 매달 돈 내는 게 아까워서 나는 그냥 공유기 집을 굴러다니는 거 하나 있어갖고 그거 쓰겠다 해가지고 와이파이는 와이파이도 쓰고 걷다가 컴퓨터 꽂으시면 속도가 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공유기 하나 이런 공유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속도가 300메가바이트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기가비트를 지원을 안 합니다. 유선도 그렇기 때문에
모뎀은 기가 속도가 나오는데 공유기를 통하면 야 왕복 뭐 8차선 도로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인터넷 속도가 대역폭이 그거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 IP 타임 공유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시는데 뭐 다른 IP 타임이 아니라 뭐 TP 링크인가 뭐 그런 다른 업체 거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사용하셔야 되고 대부분 이제 통신사에서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제공받은 유무선 공유기 같은 경우는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공유기이기 때문에 꼭 만약에 아니라고 하시면 이제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구매하시기 바래요. 보여드리면 대부분 기가비트 같은 경우는 무선 주파수 같은 경우 대역폭이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웬 스피드 1000 베이스 T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속도가 이제 기가 1기가까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1메가바이트라 보시면 돼요. 1메가바이트, 10메가바이트, 100메가바이트, 1000메가바이트. 1000메가바이트면 1기가 인터넷이고 그리고 기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최저 속도가 75메가바이트가 넘어야 돼요. 인터넷 속도 추천을 하셨을 경우 75가 넘어야 됩니다. 최저 속도가 75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가 라이트인 500메가바이트급의 인터넷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왜냐면 되게 많이 쓰세요. 기가 인터넷보다는 대부분 가정에 그걸 많이 쓰시고 그걸 사용하시다고 하시면 한 150 정도는 나와야 돼요. 못해도 그리고 대부분 제가 출장을 가면서도 되게 많이 봤어요. 출장을 가가지고 점검해드리면서 사장님 인터넷도 같이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이거 왜 이럴까요? 혹시 인터넷 어떤 거 쓰실까요? 기가 인터넷 쓴대요. 아파트인데 보면 인터넷 기사가 결선을 잘못했어요.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제 배선의 규격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배선 규격은 대부분 그 통신 업체에서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UTP를 그러니까 인터넷 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규격이 문제돼서 그럴 일은 없을 거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UTP CAT.5E라고 적혀 있잖아요. UTP 카테고리 5E 규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 5E 규격 이상이 되어야 기가비트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선이. 그리고 대부분 제가 가서 딱 보니까 기가 인터넷 사용하는데 선이 4가닥밖에 안 꽂혀 있었어요. 요 RJ45라는 커넥터에 선이 4가닥밖에 안 꽂혀 있다는 것 자체가 100MB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집에 만약에 나는 기가 인터넷 100메가 광맨 이상이어야 돼요. 광맨은 4가닥이면 충분합니다. 100메가 바이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가닥만 꽂혀 있어도 인터넷 딱 맞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기가가 들어가는 통신 요금제를 쓰고 있다. 인터넷 요금제를 쓰고 있다. 기가 라이트가 됐던 뭐 기가 하프라고 하나요? 아무튼 500MB 뭐 1000MB 그러니까 1기가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집에 이렇게 4가닥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바로 통신사 전화하셔가지고 해지한다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럼 고객님 왜 해지를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 친척 형이 그러는데 뭐 우리 조카가 그러는데 뭐 우리 삼촌이 그러는데 통신사 다니세요. 근데 나 우리 집 인터넷 어떤 거 쓰고 계신지 아세요? 고객님 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딱 두드리면 기가 라이트 사용하고 계세요? 아니면 500메가 사용하고 계세요? 기가 인터넷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데 저는 지금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뭐 봐보니까 인터넷 선이 4가닥밖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러면 기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비싼 요금제 내놓고 지금 100MB의 속도밖에 이용을 못한 거잖아요. 조용히 해지해 주시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관압으로 돈 냈던 거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당연히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용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아마 통신사에서는 해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는 면제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영상은 요것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고 우리 집에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시거나 아니면 기가 이상 쓰신다고 하시면 배선 확인해 보세요. 8가닥 다 꽂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8가닥이 다 꽂혀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아마도 일반 공유기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구매하시긴 돈이 아깝잖아요. 핸드폰이 해봤자 와이파이 해봤자 뭐 100MB랑 뭐 기가랑 속도 차이가 크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인터넷 같은 경우도 동영상을 하나 본더라도 좀 그게 빨리 뜨고 뭐 이런 것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또 비용 발생하지 마시고 이 컴퓨터나 이런 걸 모뎀에다가 꽂으세요. 기가 500메가나 기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이해하셨죠? 이게 무선공유기랑 유선공유기랑 어떻게 비교하는지 알려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게 기가 모뎀입니다. 기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UTP로 선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광케이블로 넘어와요. 광케이블. 광케이블 이런 선 얇은 거 요거 하나가 여기 꽂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UTP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설치된 데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실에 서버를 두기 때문에 UTP로 넘어와도 상관은 없지만 UTP를 뽑으신 다음에 선이 네 가닥인지 여덟 가닥이 다 꽂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대부분 설치 기사님들이 설치 쉽게 하려고 네 가닥 나눠서 따로 옆으로 따져버립니다. TV랑 네 가닥씩 나눠갖고 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꼭 확인하시고 모뎀에서 이런 공유기 요게 100MB밖에 지원을 안 하는 공유기예요. 나는 기가를 쓰는데 이런 공유기를 쓴다 하면 여기에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컴퓨터 속도 100MB밖에 안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 같은 경우가 기가 이런 안테나 두 개 달려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기가라고 적혀 있는 KT 공유기이기 때문에 기가 공유기이기 때문에 기가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공유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칠 거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집에 인터넷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통신사 쪽으로 전화하셔서 합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다 해서 뭐 통신사 쪽으로 소송은 안 당하겠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다음 컨텐츠는 IP타임이나 기타 공유기 IP 확인하는 법하고 이중 공유기 확인하는 법. 뭐 포트포워딩 하려고 하면 이중 공유기인지 알아야 되니까 뭐 이중 공유기 확인하는 법하고 포트포워딩 하는 법, DMZ 뚫는 법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왜 걸어야 하는지, 공유기에 관리자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왜 바꿔야 하는지 요거는 제가 실습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해킹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거 다 빼갈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꼭 관리자 아이디랑 비밀번호 지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바꿔놓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영상 촬영해가지고 얼른 올려드릴게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제랑 옷이 똑같아요. 옷이 예뻐서 한 번도 입었습니다. 다음 영상 좀 기대해 주시고 만약에 좀 나 급하다 빨리 보고 싶다 하시면 댓글로 쪼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빨리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잘 들어갔어요.